예산 손맛이 아니야. 어, 아니 내가 한 번. 아, 어디로 나오셨어요? 아니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밥도 먹었겠다. 안 가르쳐줘. 운동도 했다. 안 가르쳐줘. 그것이 가보면은 아는데 아주 아주 이쁜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 아 그래요? 아주 이쁜 거? 이쁜 것들이 아주 색깔도 이쁘고 가보면 알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빨간색이야. 아, 맞아. 어. 빨강은 빨강.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커플 같아. 어. 당신 저울이가. 가면 알아요. 어, 갑시다. 비닐하우스예요? 비닐하우스. 짜잔. 오. 딸기 문자. 어 너무 예뻐요. 빛깔 봐. 딸기가 황후의 과일이라는 별명이 있는 과일이거든요. 황후의 과일. 네. 거창하네. 딸기의 이 붉은색을 나타내는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보호해주고 또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이 있는 성장기 아이들이나 임산부에게 권장하는 과일입니다. 또 피로회복과 해독작용에 관여하는 비타민C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칼륨 그리고 철분이 많아서 신경계를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아 좋다.